연초에 우리가 결심한 일들 있잖아요. 예.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. 그런 얘기죠. 아, 아 그러고 보면요. 이광기 씨가 지난 1월 5일이었죠. 금연 네. 선언했죠. 그리고 아, 뭐 멜로 영화 들어간다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뭐 금연은 대충 뭐 되는 것 같은데 예. 몸은 만들었는데 멜로 영화 섭외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아, 섭외 좀 해주세요. 아, 예. 강수정 씨, 네. 제가 멜로 영화 들어간다고 했었어요? 했었죠. 했었죠. 어,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. 그럼요. 네. 어, 그랬구나. 근데 네. 저는 말이죠. 예. 가끔씩 제 머리가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. 어머.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가끔 돌처럼 딱딱해지는 이런. 아 근데 요즘 네. 돌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돌이 돈이 되는 세상이거든요. 한낱 길가의 돌들이 화려한 색으로 세월 속에서 피어나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부활했다. 이게 누가 돌인 줄 알고? 오. 야, 저게 돌이에요? 돌이 돈이에요. 돌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. 야. 진기한 몸으로 한골 탈퇴해서 몸값으로 인 돌들의 이유 있는 변신 속으로. 저기다 돌고 먹나봐요. 자, 분당에 위치한 한 중화 요리 전문점. 이곳에 아주 특별한 요리들이 있다고 했는데 설마 이 짜장면이 주인공인가? 아, 갑자기 짜장면 야, 먹고 싶네요. 아니에요. 짜장면에다가 양파. 아니래요. 바로 요 요리래요. 근데 요리 속에 웬 돌멩이가 있어? 어머, 아, 이거 바꿔줘야죠. 아니 음식에 돌 들어가면 바로 향이 예, 들어오는데? 그럼요. 음식인데 맥반석? 이걸 넣으면 뭐 음식 맛이 훨씬 더 좋대요. 맛 좋아진다는 말 떨어지기 무섭게 짜장면 면발에 파묻히는 돌멩이. 어머 그래 맛이 어때요? 그러니까 맛있어요? 의미가 있을 것 부드럽고 같아요. 부드럽고 맛있네요. 근데 네. 먹을 때 좀 주의해서 드셔야겠어요. 돌멩이 요리의 달인 거기서? 오잉? 아니 혹시 지금 돌을 볶는 거예요? 설마 그거 돌 튀김은 아니죠? 오마이갓 기름하는데 돌 먹다! 돌까지 튀깁니까? 튀김을 하실 때 고기 두꺼운 거 같은 거를 하실 때는 겉에만 빨리 익어버리잖아요. 속을 안 익고 근데 네. 이거를 넣고 하면 속까지 부드럽게 익어지고 빠른 빠른 시간에 돌의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그렇죠. 이 집에서는 진심맛 유리뿐만이 아니고 좋은 물을 위한 정수기 대용으로 맞아요. 게다가 윤기고 맛좋은 밥을 위해서도 이렇게 돌을 넣는데요.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. 밥이 아무 돌이나 또 저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첫째 밥에 윤기가 그런 거죠. 그렇죠. 네. 괜히 짬돌 넣으면 안 돼요. 140볼 정도가 들어있는 이 원석의 가격 9만 원 정도. 가격이 조금 비싸죠. 하지만 그 효과를 한번 보면 안 쓸 수가 없대요. 거의 할 때 뭐 다 쓰시나 봐요. 예, 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주 효과는 많이 보세요. 저한테는 마법의 돌입니다. 마법의 돌. 사실 분당 이곳은 맥반석에 관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연구소. 맥반석의 효능 중 하나가 바로 정화 기능인데 맥주에 휴대용 맥반석 정수 필터를 넣어봤습니다요. 맥주가 거의 투명할 정도로 물빛같이 변화가 됩니다. 아 이렇게 해드립니다. 예. 과연 맥주 어떻게 바뀌었을까? 어머, 왜 지금 10분 만에 알코올을 탄탄히 보내겠다. 아니, 차 색깔 같아요. 색깔이 연해졌어요? 예. 그러면 어머나, 근데 어떻게 맥반석 원석과 맥반석을 가공 처리한 원료가 첨분해? 어머나. 그러네요. 공이 긴 선단은 물을 팔아먹었지만 네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돌을 팔아먹는 그 봉이 김선달 한국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누가요? 저희가요. 돌로 물을 만들어 마시니까. 그렇죠. 10여 년의 연구 끝이래요. 천연 웰딩 기술도 40종이나 개발했대요. 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게끔 연마가 돼 있죠. 아, 다양한 천연 원료를 섞은 이 비누의 가격이 4~5만 원 선이고 왠지 돌이니까 각질 치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이 치약도요. 요즘 튼튼하게 탔는데 아우 돌가락 진짜가 됐네 그냥. 앞으로는 아니, 돌로 천연 물질, 광물질, 무진무진장한 이 자원을 활용하시는 돌의 시대가 불명의 돌에 될 것이라는 확신합니다. 네.